근데 이런 경우에는 잠깐으로는 어떻게 쓸 수가 없어요. 아, 그래요? 예, 보통 저희가 영상을 올린 것도 네. 편집을 하니까 짧은 거지. 아. 그게 1시간, 2시간 가고 이런다고요. 아. 예, 제가 최대한 자르고 잘라가지고 올리는 네, 거라서. 네. 보시는 영상들은 다 편집된 거예요. 다 자른 거예요. 예. 그냥 올 처음부터 까지 쭉이 될 수가 없죠. 예. 만약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면 메모리도 LED 불이 들어왔을 거예요. 네, 그 계속. 네. 어떨 때는 잠깐 들어도 한 10초 있다 다 꺼지더라고요. 이제 꺼졌다 들어와야 되죠, 근데. 네. 그 이 불이 뭐 이상 있을 때 뜨는 거예요? 보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맞네요. 디버그 LED가 이쪽에 있네요. 사회마다 갑자기 나갔다고요? 네. 산지가 1년이 넘었거든요. 새로 조립하셨다고 하셨던 거예요. 네, 1년 전에 사서 컴퓨터를 맞춰봐야지 하고 하다가 바쁘고 막 일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묵혀두다가. 그럼 산 거는 1년 전에 사고 조립은 이제 막 하신 거예요? 네, 조립을 이제 1년 전에 샀을 때 했었는데 같은 그 증상이 계속 됐었어요. 그 좀 깔려고 하면은 계속 꺼지고. 1년 전부터요? 네. 그러면 아이고. 그 처음에 사서 조치를 받으셔야죠. 근데 1년 전부터 샀는데 그때 멀쩡했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상이 이상했어요. 예, 이상이 있었으면 빨리 조치를 받아야죠. 그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어떡해요? 그거 일하기도 먹고 살기도 바쁘고 이래 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좀 해 보려고. 처음에 CPU인 줄 알고 네. CPU를 네. 저기 RM이 아 이게 다 직구로 산 거라서 파워만 한국에서 하고 이게 다 직구예요? 네, 그럼 어떻게 해요? AS? 그래가지고 CPU 문제인 줄 알고 CPU를 RM이 받고 아 본인에서 또 받았어요? 네 받았어요. 그래서 이제 아이고 이제 CPU 왔으니까 잘 되겠지 하고 어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. 아 고생 엄청 하시겠는데. 네. 그래서 직구는 안 하려고 그러지. 네. 자, 해당 PC 입고가 됐고요. PC라기 하면 그러네요. 해당 부품들 입고가 됐고요. 처음 보신 것처럼 이제 고객분께서 한 1년 전에 PC 부품들을 하나하나 직구로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근데 그 1년 전에 구입하셨을 때부터 증상이 좀 안 좋았다고 해요. 근데 그거를 또 1년 동안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아마 직구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. 국내에서 구입을 했다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AS를 하셨을 텐데 직구다 보니까. 근데 그나마 CPU는 다이렉트로 보내서 교환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래도 작동이 안 되네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그래픽카드는 교체 테스트 해봤는데 반응이 똑같네요. 화면이 안 들어오고 메모리 한번 교체 한번 해보고 한 번씩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응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보드가 에즈락 X570 보드예요. 스틸레전드 X570 스틸레전드 제품인데 지금 디버그 LED가 요 밑에 있어요. 하단에 디버그 LED가 순차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네요. 들어갔다. 화면에 잠깐 들었다가 나가버렸다. 쿨러도 멈추고. 이거 보드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?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CPU 팬 돌고, 파워 팬 돌고. 한번 디버그 LED가 변환되면서 에즈락 바이오스 하면 뜨자마자 그 다음에 반응이 없네요. 똑같아 처음하고. 일단은 배터리 탈거하고 방전을 한 다음에 보자.
CPU는 라이젠 3800XT. CPU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이젠 3100으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. 그리고 써멀이 좀 너무 과해요. 이거 엄청 많이 바르죠. 요 정도 양이면 한 3대분은 바를 정도의 양이 되네요. 자, 지금 다시 한번 켜보고 있고요. CPU는 3800XT에서 3100으로 변경이 됐습니다. 그래도 반응이 없네. 자, LED 디버그 확대해서 보면 첫 번째가 부트, VGA, DRAM, CPU. 처음에는 DRAM하고 CPU 쪽에 LED 점등됐었다가 지금 변환되면서 부트에서 멈춰 있네요. 보드를 교체해 볼 예정입니다. 지금 제가 메인보드를 교체해 볼 거예요. 자, 이번에는 고객분 메인보드 에즈락 X570 스틸 레전드 와이파이 이 직구로 구입하신 이 모델 탈거해서 나머지 부품, 그래픽카드, 메모리, CPU 전부 다 저희 테스트 메인보드에 장착을 했습니다. 한번 켜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. 아, 그리고 보통 고객분들이 PC 아니면 테스트 부품들을 가져오셔서 금방 해결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. 제 영상 보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 그 유튜브 영상은 최대한 편집을 해서 컷컷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보시는 영상이 한 3분, 4분이라 해도 테스트하는 시간은 30분, 1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. 이 점 충분히 생각을 해주시고 좀 길게 시간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화면 올라오네요. 시스템 정상 가동하고 있죠. 펜 돌고 메모리 G스킬 RGB 들어오고 바이오스 상에서 라이젠 7 3800XT 메모리 8툴. 제가 봤을 때는 보드 불량으로 보이고 처음에 저희 테스트용 CPU 교체하고 나서 딱 켰을 때 바이오스 화면 잠깐 들어오고 나서 CPU 펜도 멈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전원 버튼 먹지 않고 보드 불량으로 의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바이오스 초기화도 해봤고요. 배터리도 방전시켜봤고 기존 배터리도 이상 없고 직구로 해서 잘 쓰시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참 곤란하죠. 피곤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구매하시고 처음부터 자꾸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시니까 아까 고객께서 말씀하셨죠. 다음부터는 직구로 컴퓨터 부품을 사지 않을 거라고. 잘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 해당 시스템은 제가 저희 테스트 SSD 붙여서 플레이 정도 1시간 정도 해보고 나서 고객분께 안내하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.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. 직구가 장단점이 있을 텐데 글쎄요, 이제 저같이 이제 수리를 하는 입장에서는 직구보다는 국내 정품으로 유통사 정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제 입장에서는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